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앤 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남부 지방에 연속으로 이 내린 집중호우가요. 어제 오후부터는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물폭탄이 떨어져서 뭐 도로가 통제되고 뭐 집에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는데 네. 어제는 수도권에도 특히 서울에도 비가 많이 와서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특히 경부고속도로 예. 양재 서초 구간도 통제가 됐어요. 고속도로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제 그 오후 8시 이후부터는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도 전 구간 통제가 맞습니다. 될 정도였고요. 그 외에도 지금 영상 나오는 것처럼요. 도심 내의 도로도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이 원활하지 못할 정도로 도로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저녁 7시 40분부터는 서울에 실제로 호우 경보가 내려질 정도였는데요. 네. 밤 10시에는 더 심해져서 시간당 최대 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사실 서울뿐이 아닙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고양시에는 이제 무려 265.5mm, 예. 또 의정부에도 200mm 이상이 내렸고 포천에도 1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또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철원과 화천에도 굉장히 많은 약 200mm 가까운 그런 비가 내렸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그리고 강원 지역에 어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걱정을 했습니다. 네. 주말과 그리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좀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지 않았나 그렇죠. 했는데 어제 오후 퇴근길 무렵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뭐 시간당 50에서 70mm 정도 내렸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갑자기 쏟아진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이 서울 수도권 비 올 때가 됐어요. 비가 네. 좀 와야 돼요. 네. 어르신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너무 가물었다. 비 많이 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 솔릭도 뭐 서울 별로 영향 주지 못하고 네. 빠져나갔는데 그 이후에 안일하게 좀 안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가 온 건 좋은데 몰아서 온다는 게 문제죠. 예. 시간당 70mm가 넘습니다. 이거 물폭탄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정말 어제 저녁 퇴근길에 보신 분들은 마치 물을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 같았다. 이 정도 되면 시간당 70mm가 되면 자동차 와이퍼를 최대 속도로 해도 앞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예. 운전은 매우 위험한 거죠. 어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됐는데 보시면 서울 전역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린 곳이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이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당 뭐 70mm 이상 내렸고요. 어제 호우경보 계속 긴급재난문자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맨홀에서 네. 지금 물이 맞아요. 역류되는 거죠? 물 역류됐고요. 예. 기층, 반지층 물에 잠긴 곳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자동차 침수됐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밤 11시에 호우경보는 이제 중단됐는데 네. 그때까지 서울 시내 저녁 한 차례 내린 비가 예. 아까 말씀드린 4개 지역은 170mm, 160mm, 154mm 예. 이런 정도여서 지금 이 오는 거는 참 이게 반가운 일인데 예.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점에서는 참 위험성을 많이 느낀 반응이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신촌 일대도 뭐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맨홀에서 물이 역류하는 그런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바로 신촌인가 보죠? 네, 신촌입니다. 예. 사실 이게 굉장히 번화한 곳인데 예. 뭐 행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가 됐고요. 어제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부터 이제 신촌거리 일대가 완전히 잠긴 건데요. 어제 밤 10시부터 이제 자정까지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빗물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배수 용량을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그 배수로에 그 빗물이 들어찼고 결국 도로 위로 역류를 한 거죠. 이제 맨홀을 통해서 또 물이 내려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네.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연세로 앞에 그 공터에서요. 그 성인의 그 무릎높이까지 물이 차 있어서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저 정도 비라서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랬지만 어제도 안타까운 사고도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예. 어제 호우경보 그리고 이제 긴급재난 문자 그리고 나서 동부간선로가 차단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부간선로의 이제 진입이 모두 다 통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한강 수위가 올라가니까 이제 잠수교가 언제 잠기나 이거 보시는데 어제는 동부간선로가 먼저 잠겼고요. 네. 중랑천이 문제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봉구하고 강북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월릉교라고 있어요. 중랑천에. 예. 그 월릉교 쪽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차량 5대가 물에 잠긴 겁니다. 예. 이 중에 운전자 한 분이 실종이 됐는데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아이고. 확인이 됐고요. 예. 또 두 명의 갇혀있던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하고 예. 어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별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비가 맞습니다. 조금 와서 사실 단비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맞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우 생각지도 않은 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잠시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한 기상통보관 연결됐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통보관입니다. 예. 태풍 때보다 오히려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은 양이 갑자기 내리고 있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지금 광주에서도 폭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대전, 그다음에 올라와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주 원인은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북쪽에는 그와 성격이 다른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사라지지 않고 조금 버티는 가운데에서 네. 지금 그 대만 부근에 열대자포가 있었는데 이 열대자포가 해소가 되면서 나온 소증기가 그 사이로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비건대가 발달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 기습적인 폭우가요, 이 태풍 솔릭 혹은 뭐 인근 다른 태풍의 영향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관련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뭐 공기는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은 일단은 뭐 영향성을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떤 것이 더 영향이 큰가 그리고 주 원인인가 이렇게 따져볼 때 일단 현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 수축했던 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확장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것이 예. 가장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북쪽에 이제 여름철과는 다르게 가을철 들면서 우리나라 북쪽에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와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강한 수증기가 대만 쪽에서 올라온 관계 요 세 가지가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폭우 유난히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은 구름이 동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언제까지 이 비가 계속될까요? 네, 현재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 상황은 지금 개성부터 해서 철원, 속초 이렇게 해서 강수대가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남아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간 수축을 하면서 그래서 요 내려오는 상태가 오늘 지금부터는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부터는 오늘 낮부터 해서 서울에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비가 강하게 시작됐다가 특히나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제와 같은 강한 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내일 오전부터는 충청 이남 지방에서도 좀 비 가능성이 있는데 요 비는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 강한 수증기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주 안에 이 비가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간이 길어지면은 가을 장마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기간이 좀 더 길어져서 또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내일 내려갔던 남부지방 내려간 강수 그리고 모레 정도에서 이제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방에 해서 그 이후에 현재로서는 지금과 같은 큰 강수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우리나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3-4일 정도 내렸던 강수는 일단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괌에서 시작된 제21호 태풍 제비의 이동 경로도 관심입니다. 아직 정확히 안 나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화가 조그마한 변화가 태풍의 변화에는 엄청난 큰 변화를 진로나 강도에서도 엄청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방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에서 확장했다가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수축하는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루 사이에도 몇십 킬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에 따라서 태풍은 더 몇백 킬로 이렇게 움직이는 결과를 보이는데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비 자체가 9일 다음 9월 한 2-3일까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이 일단 없는 걸로 네. 그 이후에는 진로가 지금 북서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경로는 상당히 불확실할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는 좀 단정적으로 어렵고 일단은 네. 이 경로는 계속 기상청에서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1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기상청의 윤기한 기상통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모 씨가요. 음주운전으로 이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크게 다치는 이 사고가 발생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자 의식을 되찾은 황모 씨 사고를 자책하고 뭐 네. 졸도까지 하고 뭐 자해를 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어떤 상황입니까? 뭐 자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예. 확실한 것은 뭐 굉장히 흥분 상태, 극도의 흥분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누구라도 자신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다섯 명이 탑승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27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 이게 강북강변로에서 구리 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 토평 나들목 쪽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속도를 내고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는데 가변에 있었던 이제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보지 못한 거죠. 25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두 명, 20살, 33살 두 명의 뮤지컬 단원이 사망을 했고요. 이 나머지 세 명 운전자 황모 씨를 포함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네. 병원에서 정신 차려 보니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고 단원 두 명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다. 맞습니다. 자책할 네. 수밖에 없죠. 예. 내가 죽었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졸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건 이미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네. 결과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네.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예. 자, 뭐 사고 당시 경찰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간단하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뭐 세부적인 조사까지는 진행을 못했나 봐요. 좀 많이 좀 취하셔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0.05 네. 이상 이제 정지 수준이고 0.1 이상은 이제 취소 수준인데. 경찰은 일단 황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황 씨에 차 있던 동승자들이 사망을 하면서. 왜 이렇게 다 같이 음주 상태인 걸 알면서도 차에 타게 됐을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네,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은 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 상황까지 파악이 됐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 음성, 즉 차 안에서 나누었을 대화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황 씨의 부상 정도는 이제 경상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이미 30분간 병원에 있는 황 씨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황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에 그 해당 그 뮤지컬 그 단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 그런데 네. 그 회식을 하면서 이제 아시안 게임 그 축구 경기를 봤는데 축구 경기를 이제 이기고 난 후에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는 과정이었다라고 했고요. 뭐 특별히 목적지를 정한 건 아니었고 단원들과 함께 이제 그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차를 몰고 교회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고로 다친 그런 다른 그 탑승자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올렸거든요. 근데 SNS에 그 글에 따르면 당시에 그 혼나는 상황이었다. 질책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네. 뭐 이거를 함께 즐기려고 탄 것이 아니라 억지로 탄 것이다라는 주장도 했기 때문에 네. 당시 어떤 경위로 이렇게 탑승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 뭐 음주 상태를 알고 동승했는지 뭐 그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예. 일단 음주운전을 했죠. 음주운전을 했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고요. 또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 그 수위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특가법에 위험운전 운전치사죄 또 치상죄가 있기 때문인데 이제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처럼 누군가가 사망했다.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게다가 또 피해자도 여러 명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다 참고를 해야겠습니다만 예. 상당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혜미 씨는 남편을 대신해서 뭐 사고 보상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모든 의견을 맞습니다. 중단한 네. 상태입니다. 예, 뭐 한 순간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 피해가 사람의 생명이 두 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